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 스윙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마음 놓고 레슨을 받으러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레슨을 받는다고 해도 좀 불안하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이제 혼자 연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 골프를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옥스윙몰에서 이 비거리 플렉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비거리 로프라는 이 두 녀석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가볍고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는 파란색, 빨간색, 뭐 녹색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로프는 분홍색도 있고 블랙도 있고 네이비도 있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두 개로 내 스윙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방법, 내 스윙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거는 뭐 사실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도구들이에요. 가방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도구들인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스윙을 할 때는요, 잘 봅니다. 옥스윙을 할 수도 있고 컨벤셔널 스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옥스윙도 왼손 스윙이 있고 오른손 스윙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장 옥스윙 오리지널로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소리가 나야 돼요. 오른쪽에서. 근데 내가 오른쪽에서 치고 있는지 안 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옥투, 옥스윙 투로 가거나 아니면 컨벤셔널 스윙으로 가면 왼쪽에서 소리가 나야 돼요. 이렇게. 왼쪽에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왼쪽에서 소리가 나야 되죠. 그런데 옥스윙 원을 하는 분들이 왼쪽에서 소리가 나면 이건 잘못된 스윙이죠. 여기서 오른손으로 이게 소리가 나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소리가 나는 형태로 해서 옥스윙 원 같은 경우는 오른발 쪽에다가 공을 두고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야 되니까 가고,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서 공이 쭉 뻗어나가는 형태, 약간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형태의 스윙이 돼야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이 소리가 만약에 왼쪽으로 나야 되는 컨벤셔널 스윙이나 옥스윙 2 같은 경우, 왼손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 약간 오른쪽은 맞지만 갔다가 앞쪽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는 그런 스윙 형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윙 성격에 맞는 이 추가 만들어내는 소리의 포인트를 알아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옥스윙 1, 옥스윙 오리지널에 집중해서 레슨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컨벤셔널 스윙은 왼쪽에서 나야 돼요. 그죠? 왼쪽에서, 다시. 왼쪽에서 나야 돼요. 근데 옥스윙 1은 여기서 나면 돼요. 그쵸? 그랬는데 여기에서 오른쪽에서 난다고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어. 옥선생이 그 오른쪽에서 들어도 된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신이 나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러면 옥스윙은 분명히 뒤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뒤로 들어갔다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본인이 인에서 아웃,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은 야, 네가 시킨 대로 오른쪽에서 소리 나는 게 또 나 스윙 완전히 다 망했어. 그러니까 제가 옥스윙 한다는 분들 보면 팔도 옥스윙이야. 다 스스로들 옥스윙을 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얘가 함께 가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비거리 로프라는 건데, 제가 비거리 로프는 앞쪽에 노란색의 가이드볼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볼이 다니는데 이 가이드볼은 노란색이라서 보여요. 근데 이제 이 핑크색하고 검정색하고 차이는 뭐냐면, 검정색은 이 라인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보색 대비인가 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노란색이 돋보이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볼이 어디로 가는지 다 보입니다. 근데 이 핑크색은 색이 밝아서 내 스윙의 라인이 또 보여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옥스윙 1은 여기죠. 여긴데 만약에 어퍼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목 쪽으로 들어와요. 스윙이 엎어지면 목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안으로 가서 여기서 소리를 내면 이 겨드랑이 쪽으로 들어와요. 또 이렇게 들어옵니다. 또 안쪽으로 뺐다가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스윙을 갖다가 소리를 정확히 듣는 건, 아, 지금 옥 선생이 이야기한 대로 옥스윙 원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는 건 맞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내 스윙 궤도까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 비거리 로프로 해서 내가 뭔가의 무게감도 느끼면서 쳐보면 공은 오른발 쪽에다 두고 안쪽으로 와서 오른쪽에서
소리가 나는 형태, 그리고 우측으로 출발해서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는 이러한 푸시 드로우 형태가 만들어지는 게 옥스윙의 정석이구나. 그럼 난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습관이. 그래서 이거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라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입은 하셨어요. 근데 영상이나 아니면은 이 선생님이 드릴 수 없는, 그러니까 교습가들이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느낌을 이 두 녀석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요걸 갖다가 꼭 표본화 시켜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비거리 스틱과 비거리 로프로 내 스윙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돌려보시면서 아, 꼭 소리가 왼쪽에서 나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스윙 형태에 따라서 왼쪽이냐 아니면 나는 밑으로 박아 때리는 옥스윙 원이냐 이런 느낌에 따라서 충분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스윙에 접목을 시키면 됩니다. 아시죠? 이 두 가지만 잘 써먹으면 여러분들이 큰 돈 아끼면서 스스로 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종 제가 이 질문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사용법 또는 활용법 제가 다양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는 늘 영상으로 소통을 하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